안녕하세요, 리뷰드입니다. 오랜만에 또 더현대 서울에 왔습니다. 바로 인사이드 아웃 2 영화 개봉 전에 팝업 스토어가 열렸다고 해서 왔는데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인사이드 아웃 1을 너무 재밌게 봤던 터라 또 어떤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을지 한번 저와 같이 가보실까요? 팝업 스토어 내부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생각기차, 그 다음에 컨트롤본부, 불안위에 흔들다리, 당황이를 안아주세요, 부러비에 포토존, 따분이를 깨워줘, 액신기업 저장소, 굿즈샵까지 이렇게 새로 나온 캐릭터들에 대한 소개를 안내해주는 공간으로 마련했네요. 우린 더현대 서울의 5층에 지금 있고요. 2시부터 시작인데 지금 벌써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합니다. 저는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직원분한테 이름을 알려드려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갈 때 이 열차를 탄다고 하네요. 저희가 탑승 전에 먼저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차 내부에서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일어나시거나 하면 가방 안으로 보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따분이
있는 건 보이시죠? 뭐지? 테일 태워져입니다. 네. 게임에 참여하실 분이 계신가요? 저요. 네. 앞에 보시는 따봉이는 이렇게 만사에 추천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활력을 주셔야 되는데 혹시 대학실에서 그런 게임을 해보셨나요? 아, 네. 네, 준비됐으면 대학실 주세요. 활력 주시면 되셨나요? 네.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억 저장 들어가주시면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기억 저장소입니다. 저희 이제 행복했던 오늘 추억 기억 구슬을 저희 기억 저장소로 옮기는 체험인데요. 네. 버튼을 누르고 와 대박. 엄청 잘 와있어. 엄청 빨리 가네. 나오자마자 보려고. 네, 국제는 그쪽이고. 네. 저희 이번에 국제관도 잘 봤어요. 너무 예뻐요. 일로 돌아가시고. 아, 저 인형 너무 귀엽다. 아, 이거 뭐지? 네. 무슨 물이야? 어, 너무 많은데요? 잘 쓸게요. 아니, 어떡해. 아, 너무 근데 귀엽죠? 네, 너무 잘 만들었어요. 부럽이 진짜 귀엽다. 아니 부럽이가 더 푸르리색이래. 네 약간 네, 귀엽, 초롱초롱해가지고. 아 어떡해. 약간 무민 닮지 않았어요? 어, 그러네. 그죠? 그리고 약간 빈공 생각나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그러네. 빈공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오 핸드폰 케이스. 그거구나. 이건 뭐지? 얘도 그냥 네. 가방걸이일 거예요. 파우치는 아~ 아니고. 애기들도 되게 좋아할 거예요. 구슬, 구슬. 구슬? 그 아~ 여기 컨셉이 아~ 그 기억 구슬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거 컨셉으로 하는 거. 걔네 그거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요? 피규어. 집에다 좋겠다. 무지개 색깔. 잘 만들었네. 와,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플리트가 너무 예쁘 저는 슬픔이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도 눈물이 많아가지고 슬픔이 너무 공감돼요. 자연대 온 김에 슈퍼말차 들렀어요. 저 슈퍼말차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저 아이스크림 올라온 거 먹어볼까요? 아이스크림 먼저 먹어볼게요. 먹기 전에 이 검은색이 무슨 맛일지 궁금해. 오, 이게 뭔 맛이야? 약간 텁텁한 두유 맛? 요거 먹물 맛인가? 아닌가? 잠깐만. 초코인가? 되게 오묘한 맛이에요. 근데 아이스크림 부드러운 게 엄청 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사각사각하지도 않아요. 적당히 부드러운 느낌? 아 인사이드 파워법을 보고 오니까 빨리 영화를 더 보고 싶어졌어요. 캐릭터들이 너무 귀엽네. 분홍 색깔 너무 귀여워요. 하나씩 하나씩 굿즈 한번 꺼내서 구경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백에다가 담아주셨는데 이 백 자체도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가방이라고 해요. 해외에서만 살 수 있고 일단 제일 큰 이 복고부터 포스터. 와우 대박. 캐릭터가 총 9명. 대박. 과연 이번 시즌은 또 어떤 이야기가 일어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다음 이 박스는 뭘까요? 아, 파우치. 파우치인데, 아, 보라색으로 넣어주셨네? 아까 제가 기운을 넣어주었던 따분이. 정말 따분하게 생겼죠? 따분이 파우치.
색깔이 되게 오묘해요. 보라색이랑 하늘색이랑 섞여 있어가지고, 우와! 안에는 또 이런 체크무늬로 되어 있네. 귀엽다. 우와! 이거는 뭐지? 책같이 생겼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아! 그냥 이렇게 약간 노트! 이렇게 줄 있는 노트였네요. 너무 예쁘다. 잘 쓰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진짜 많이 넣으셨다. 모자. 대박. 모자. 검은색 모자. 저 캔모자 또 좋아하잖아요. 운동할 때 많이 쓰는데.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근데 너무 인사이드 아웃, 그, 그냥, 홍보대사 직원 같지 않나요? 예이. 어? 이건 뭐지? 스티커인가? 우와, 리유저블 스티커래요. 이렇게 되어 있고 사이즈도 엄청 크고 하나만 붙여볼까? 오, 그러네. 우와, 스티커 맞아? 끈적끈적하지가 않은데? 이게 어떻게 붙는 거지? 아, 그러네. 봐봐요. 여기 있잖아요. 짠! 여기 붙였다가 이렇게 뗐다가. 신기하다, 스티커. 좋은데요? 짠, 이거 뭐야? 귀여운 파우치. 귀여운 미니 파우치. 아, 이 핑크 너무 귀여워요. 방황이 파우치. 진짜 조그매요. 와. 동전 지갑 같은 느낌? 약간 엄청 조그매요. 얘는 까칠이. 까칠한 이 얼굴 보세요. 이건 뭐지? 공각치 생긴 게 있는데. 응? 스트레스 볼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엄청, 뭐라 해야 되지? 쫀득쫀득하고 단단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손을 잡았다가 놨다 하면서 스트레스 풀라고 만든 것 같아. 특이하다. 스트레스 볼 처음 봐요. 너무 귀엽다. 귀여워. 이건 포스트잇인가? 포스트잇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야? 얘를 이렇게 뗄 수 있어. 에이, 귀여워. 가운데 슬픔이 너무 귀여워. 이게 뭐지? 얘는 더 현대? 디즈니 스토어 앳 더 현대 엽서인가? 아, 엽서 맞네요. 얘는 밤, 얘는 낮. 이렇게 엽서가 두 장 넣어져 있었고, 얘는 약간 무슨 카드 같은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우와! 미키랑 미니랑 디즈니 카드? 와, 디즈니 카드. 와우, 캐릭터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짜자라란. 대망의 마지막! 뾰준! 이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아까 직원분한테 물어봤는데 인사이드 아웃 컨셉이 기억의 구슬들이 막 이렇게 이동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젤리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젤리를 하나씩 넣어놨는데 아까워서 어떻게 먹는데요?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기억의 구슬 젤리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칼로리가 꽤 높네? 요게 210칼로리라고 합니다. 210칼로리.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취향 저격. 굿즈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너무 많이 주셨다. 가방도, 이쁜 가방도 잘 쓸게요. 캔버스백 진짜 유용한데, 여기 주머니도 앞에 있고. 인사이드 아웃 영화는요, 여러분, 6월 12일 날 영화관에서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도는 과연 얼마나 많이들 보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나오자마자 바로 볼 거예요. 캐릭터들도 다 왔으니까 당황이 기대 중. 이번 팝업 스토어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